코로나19 타격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카지노 업계가 실적 회복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엔데믹 전환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카지노 업체들은 하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늘 것으로 보고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카지노의 7월 순매출액이 2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지노 순매출이 월간 기준 200억 원을 넘어선 건 2021년 6월 개장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매출액인 32억 원과 비교해 6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카지노 고객이 칩으로 바꾼 금액을 뜻하는 드로백도 지난달 1,302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와 아시아 대표 도시들을 오가는 국제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매출액은 물론 카지노 드로백과 이용객 수도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세가사미는 불확실한 금융 환경에서도 국내 복합 리조트 업계에서 유일하게 리파이낸싱에 성공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세가사미는 12월 만기가 돌아오는 7,250억 원의 담보대출 차입금을 5천억 원으로 축소하고 지난달 조기 상환했습니다. 아울러 캐시플로우 관리 강화로 운영자금 1,2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일본인 VIP를 중심으로 카지노 회복세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6월 매출액은 29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1%나 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선 항공 여객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카지노사들의 매출 증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유커라 불리는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지독한 불황에 빠졌던 카지노사들이 본격적인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한입니다.